안녕하세요. 킹가 채널의 블링입니다. 제가 지금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일어났는데, 지금 현재 시간 오전 10시 25분입니다. 제가 오늘 일상, 이게 하루 동안 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기록을 남겨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, 하는데, 아침부터 되게 춥네요.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볼링 치고, 지금 볼링 치러 가고, 헬스하고, 뭐밥 먹고, 뭐 9시에 또 이제 방에 일어나서, 얼굴 좀, 이렇게, 이제 집은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, 생실에서 제가 찢는,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하는 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는 하고 볼링장을 가야 되니까. 볼링이나 잘칠 것이지. 저는 뭐 딱히 제가 쓰는 거 없고, 저는 그냥 이거 뭐 3,000원 주고, 3,000원인가 주고 사고 그냥 아무거나 돈클렌징 막 씁니다. 쓰고 있어요. 그냥 막 얼굴 막 비벼주는데, 요즘 여기 뭐 나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닦아줍니다. 요즘, 부담스럽게 카메라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났습니다. 이제 다 씻은 거예요. 세수로 저는 다 모든 게 끝납니다. 장난이고. 자, 이제 샤워하고 오겠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씻는 것까지 마무리하고 왔는데, 자, 옷까지 다 입고 왔습니다. 이따가 나갈 때 한번 보여드릴 건데, 저는 그냥 진짜 대충 씻고, 씻어서 이거 뭐 수분크림인데, 닥터지 그거, 이거 하나 발라주면 그냥 끝납니다. 피부가 좋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, 요즘 좀 뭐가 많이 올라와서 이거 발라주고 바로 볼링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바르는 것까지는 보여줄 필요 없는데, 이거 발라주고 뚜껑에 묻어있는 것까지 알뜰하게 발라서 대충 덕지덕지 발라줍니다. 이제 신발인데, 제 신발들이고요. 이제 여기 항상 여기 거울이 있는데, 여기서 이렇게 거울을 봐줍니다. 오늘 내 룩은 볼링 친 룩, 아디다스 바지에 그냥 하얀색 긴팔이에요. 잠시만요. 제 이걸 보여드리자면, 제 시계와 수분크림 정리가, 원래 정리정돈 되게 잘하는데, 이거 이번에 퍼펙트 시상식 때 받은 상품입니다. 하고 이제 카드고 아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, 이거 제 비상금입니다. 이렇게 있고, 자, 이제 한번 저희 집 냉장고 반찬이 되게 많죠. 여기 유플레. 저는 유플레를 먹고, 볼링장으로 한번 이동해보는 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 떠먹는 이 불가리스 딸기맛 이 유플레가 얼마나 맛있는지
드셔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이게 아 이게 죄송하지만 더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룰인 거 아시죠? 이 요거트 뚜껑을 먹는 게 국룰입니다. 항상 식탁에 앉을 때는 이걸 써서 앉으면 딱 알맞습니다. 그리고 숟가락으로 이제 먹어줍니다. 아 이제 제가 먹으면서 볼링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? 근데 진짜 재미없겠다. 아 근데 그 강 맛있는데 이 딸기 요거트 제가 원래 두 개씩 먹거든요. 두 개씩 먹는데 두개다 먹으면은 지금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특별히 오늘은 하나만 먹겠습니다. 원래 두개 먹어줘야 되거든요.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만 먹겠습니다. 아침 대신 먹는 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제가 말이 좀 많긴 한데 하나는 포도. 어제 먹다 남은 포도. 이게 제일 아우 이번에 산 포도가 맛은 있는데 씨가 진짜 너무 많아요. 씨가 이 작은 아예 하나에 씨가 4개가 나옵니다. 지금 볼링장 도착해서 지금 볼이랑 들고 들어가서 볼링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첫 게임 쳐볼 거고 오늘 칠 볼은 퍼플입니다. 한번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볼링을 다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오늘 244점, 268점 쳤습니다. 그래서 이따가 이거 이제 집 가서 헬스하고 이제 다시 9시에 다시 와서 상주리그 치고 오늘 하루는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한복 옷을 갈아입고 헬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 일단 올라와서 간단하게 스트레칭 해주고 오늘은 제가 등이랑 팔 한번 운동하는 거 간단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이렇게 스트레칭을 했는데, 오늘은 등, 팔이니까 스트레칭을 하고, 오늘은 그, 뭐야, 턱걸이. 자, 이제 턱걸이 10개 하고, 뭐, 등 운동 다 마무리 했는데, 제가 갑자기 막 화날 때 있죠? 화날 때 여기 그냥, 해가지고 상자를 갑자기 줄였습니다. 갑자기 이렇게 흥분해서 3대를 줄일 때가 있어요. 자, 이제 했으면은 이제 제가 요즘 연습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뭐 플란치인가 뭔가 그 물구나무 서는 거 있는데 그걸 제가 연습하고 있거든요.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 연습하고 있는 건데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 연습하는데 진짜 너무 힘드네요. 제가 헬스장에서 촬영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.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찍는 것도 지금 솔직히 좀 창피했는데 그래도 오늘 물구나무서기 하는 거랑 자 이제 헬스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. 와 근데 오늘 하루 동안 운동만 하고 있더니 얼굴이 초췌해졌네요. 이제 저녁 먹고 상주 클럽 하고 자는 일만 남았습니다. 상주 클럽 하고 와서 집에서 뵙겠습니다. 자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서 드디어 이제 집에 왔습니다. 오늘 볼링도 치고 헬스도 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진짜 뭐 바쁘다면 바쁜 거지만 진짜 힘차게 열심히 움직였는데 아 그냥 몸이 그냥 힘든 구경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해주세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주무세요. 아 그리고 현재 시각은 오후 11시 5분입니다. 그래서 잘 시간이니까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.